시민 프로축구단 대구FC가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FC 서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ACL 진출권은 따내지 못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를 거두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김다나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건 시즌 마지막 경기. 만원 관중이 들어찬 DGB 대구은행 파크에 하늘색 우비가 넘실댑니다. 0대0 균형이 팽팽하게 이어진 후반 20분. 에드가의 머리로 향한 크로스. 상대 골키퍼가 볼을 놓친 절호의 찬스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경기 종료 5분 전 또 한 번의 찬스를 맞은 에드가. 정승원의 크로스를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했지만 골문을 비껴가고 맙니다. 0대0 무승부 속 종료 휘슬이 울리자 젖은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묻는 선수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한 대구의 전사들에게 팬들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대구는 K리그 돌풍의 핵이었습니다. 홈에서 6승 8무 5패, 원정에서 7승 8무 4패로 승점 55점,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5위를 거두었습니다. 세징야는 15골 10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리그 선두를 달렸고, 에드가도 10위에 올랐습니다. 유효 슈팅 부분에서는 세징야가 81개로 독보적인 1위, 김대원이 37개로 국내 선수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골문은 조현우가 든든히 지켰습니다. 실점 37점으로 전북과 울산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4위 포항보다는 11점 크게 앞섰습니다. 성적뿐 아니라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홈경기 매진만 9번. 구단과 팬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응원 문화는 새로운 축구 열풍을 선도했습니다. 환희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올 시즌을 뒤로하고 대구FC는 내년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TBC 김다나입니다.